제가 어떠한 단어를 이제 적어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딱 한 사람만 다른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본인의 단어에 대한 간략한 이제 설명을 한 번씩 할 건데, 뭔가 위화감이 들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마피아입니다. 그 사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밤이 될 때마다. 벌써부터 기다려. 나 능지 딸려서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먼저 죽여드리겠습니다. 나 멍이 어떡해. 쭉 이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면 징글징글해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다음 유해님. 연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박. 미친 소리야. 좋아요. 자, 다음 딱스가 아닌데 아예?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약간 삘이 좋아요. 삘이 좋은 것이야. 삘이 좋은 것이요? 아, 이건 안 돼요. 달라가 다른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오케이. 되게 뚜렷해요. 물이 많아요. 주스로도 만들 수 있다. 주스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안 지워지는 거 아니죠? 사람도 많은데 한 명 죽여봅시다. 저는 유배님이요. 유배님 둘. 자, 그럼 마마님은? 저는 유배님이요. 유배님 셋. 준영님. 근데 일단 유매님이 정해진 것 같으니까 유매님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초별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자, 한 번 더 그러면 찬반 투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매님 그 네. 이야기 하시죠. 본인 아,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이 맞네요. 좋습니다. 네, 그럼 잘 들었고요. 자, 유매님을 달고 싶은 분들은 눈에서 불빛을 제거해 주세요. 유매님 나 믿지? 잘 가시오. 눈을 끼고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눈을 뜨고 있으면 아, 눈 끼고 있으면 살리는 거? 눈 안 살리는 거? 아, 오로지 아, 낙스님도 오케이.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놀랐네. 자, 그러면은 유매님의 오른편인 땅스님부터 다시 한번 힌트 말하도록 할게요. 그 주시 음식점에서 팔아요. 이거는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크기가 좀 다양해요? 설탕도 생각이 나요. 이거는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변한다. 오케이. 자, 유매님 거기는 평안하신가요? 괴로워요. 설마 살릴 거 아니죠? 아, 자, 그럼 다시 밤이 되었고요. 저는 스님 같아요. 저도요. 맞아요. 야, 잠깐만요. 비슷하게 오반데. 그리고 아까 전에 힌트가 그 춘향님께서 주스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전에 막 갑자기 음료수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힌트를. 저거는 일부러 그런 거다. 맞아요, 맞아요. 반론 시간 아니라 회의 시간이거든요, 선생님들. 자, 좋습니다. 회의 시간이에요, 회의 시간. 8분이 되었고요. 자, 달리기 전에 한번 딱새님 변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아, 이걸 나이 드립을. 나이도. 아니면 한번 한 바퀴 더 도는 방향도 있는데 혹시 한 바퀴 더 돌고 싶으신 분? 자, 달고 싶은 사람 주목해 주세요. 유마님은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딱새님은 답을 외쳐주세요. 나무에서 자라고 주시에서 파는 거 한 글자입니다. 감입니다. 감이야, 아니야? 아, 맞네. 역시. 맞네. 3, 2, 1 하면 여러분들의 답을 말해주세요. 토마토. 미치. 좋습니다.
죽으신 딸씨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갈게요. 딸씨님 네. 한마디 해주세요. 어, 시작하면 되나요? 네. 저는 가슴이 있어요. 아, 오케이. 두 분 누구 누가 주실 거죠? 아, 여러 명 계시는 거. 왕망님부터. 어. 저랑 닮았어요. 어, 예? 오케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회의할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 테니 이야기 나누세요. 정말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찌 죽게 생겨서. 마마 잘 생각하라고 내일부터 채팅창에 마마를 그렇게 부르세요. 더 가면 더 한 바퀴 더요. 돌아보자. 조연이 많이 나와요. 저작권이 빡세요. 집에서 쫓겨나서 외박을 좀 해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거 똑같은 말인가? 악당이 있어요. 자, 일단 또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일단 회의 한번 해주세요. 그 저는 수키님이 조금 애매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도요. 저작권 얘기한 게 스키님 있죠? 네. 아, 그 저도. 그렇구나. 스키님을 한번 어떻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러면 투표를 다들 하시는 건가요? 오케이. 스키님은 마피아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급상승인데 이거? 오케이. 와, 이번에는 그러면 첫스타트를 끄는 유매님부터 호딱님 이렇게 돌아가도록 할게요. 저는 숲속에 살아요. 지금은 현수님? 저는 지금 성에 살아요. 뭐지? 숲속에 살아? 뭐야 잠깐만 대립되는데? 대립이랑 성이랑 대립된다 하는데? 이게 센 거야? 나 동화책 핀다. 오케이, 딱스님. 저는 왜 넘어갔어? 유매님은요? 아니, 여기 사람이 있었잖아. 사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힌트 가시네, 힌트. 저도 시계 받겠습니다. 저는 뭐 잘못 먹다가 뒤질 뻔했어요. 진짜 이러다 감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마피아도 사실 눈치를 챘을지도 몰라요. 아, 오케이. 그럼 직설적으로 하면은 떨어지는 것 같아. 한국적으로 바뀌는. 이번 판을 결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해주세요. 근데 힌트가 좀 되게 두루뭉실한 게 아까 저랑 단어 쪽에서 약간 엇갈렸잖아요. 쓰는 것도 달랐어요. 네, 제가 본 거 그랬어요. 아, 동화책 피고 온다 진짜로? 숲에서 사는 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숲이랑 성이라네요. 피고 피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은이라고 했으면은 원래 성에는 안 살았던 사람인 거잖아요. 아닌가? 뭔 소리야? 님 범인이에요? 어? 원래... 오케이, 애매할 때 끊어야지. 오케이. 자, 아, 그러면 오케이.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밤에 마피아가 죽지 않는다면 이번엔 마피아 승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준님 어쨌든 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언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그 숲에서 살다가 그냥 결혼을 해서 성에 가서 살 거예요! 이번에 칸초님이 죽었습니다. 칸초님은 네. 마피아가 맞습니다. 그래 신데렐라는 맞았어. 그리고 신데렐라 지금은 신데렐라 마을에 살았다고 내가 맞았다. 아니 근데